관검찰의 죽음에 어떤 의혹도 없다. 그런데 니가 것들이 어느 때인 줄 알고 설치되는 것이냐. 주상 전하의 승하로 조정에 큰 위기가 닥쳤어. 당신들한테나 큰일이겠지. 노론이 반대하던 태자 전하께서 왕이 되셨으니까.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. 정녕 죽고 싶은 게냐. 두 눈 부릅뜨고 살아있을 겁니다. 감찰나리를 죽게 한 그놈, 그놈을 잡을 때까지. 인연이 기어이 그래도. 여지야! 빨리 교체한다. 사원부라고. 니들 같은 쓰레기가 무슨 법을 지켜! 두고 봐. 내가 반드시 여기 들어와! 전부 다 쓸어버릴 테니까. 그때 죽는가! 니들이 될 테니까. 이것들의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야 하느냐. 다신 헌부에 발도 못 붙이게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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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 조정을 진창에 빠뜨리고 가셨군요, 주상. 세력도 후사도 없는 세자가 보이라니. 이제 이 나라가 어찌 될 것 같습니까? 아니 되옵니다. 전하, 내가 이파를 만날 것이다. 이들아, 물러가라. 나를 찾아오신 듯하니. 열령군, 환희는 급사한 게 아닙니다. 밀풍문에 손에 죽었어요. 그럴 수도요. 그런데도 덮었단 말입니까? 열령군을 밀었던 건 이판 당신이에요! 그랬지요. 그래서 밀풍문을 잡는다고 깨진 이판이 다시 붙는답니까? 이판... 군대감, 열령군이 급사인지 살해당한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필요에 따라 그걸 정하는 게 정치입니다. 필요에 따라서라고? 누가? 누가 멋대로 그걸 정한단 말이오? 우리가 정합니다, 군대감. 언제나 그랬듯이.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? 우리가 지켰으니까요. 지난 수백 년간 피 흘려가며 이 나라를 지켜왔으니까. 군대감에서 할 것입니다. 이런 꼴이라도 왕손이니까. 하지만 여기서 더 나간다면 함께 소꿉놀이하던 자들은 어찌 될까요? 남은 그대로는 안 돼. 그들 건드리지 말란 말이야. 군대감만 아니었다면 한감초를 살 수도 있었다.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? 차라리 왕이 될 꿈이라도 꿔보지 그랬습니까? 왕이 된다면 아주 조금은 힘이라는 것이 생겼을지도 모르는데. 왜요?